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홍보모델 황세민입니다. 2024년도 수시 모집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달라진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첫 번째, AI 로봇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우주항공 드론공학부 지능형 드론 융합 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부 전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창의인재 전형은 세종 창의인재 전형으로, 고른 기회 전형은 기회 균형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세종 창의인재 전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기회 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특성화 구구절 재직자 특별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 무용과는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고, 학생부 종합 세종 창의인재 전형 면접형, 예체능 특기자 전형 무용과는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농어총 학생 특별 전형과 항공시스템공학 특별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 음악과는 수시, 정시 분할 모집 인원이 조정되었고, 학생부 종합 국방시스템공학 특별 전형은 선별 방식이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국방시스템공학 특별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 전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 음악과는 실기 90%와 학생부 10%를 반영하며 수시와 정시 분할 모집을 실시합니다. 예체능 특기자 전형 무용과는 입장 실적 50%, 실기 40%, 교과 10%를 반영하며 실기 비율이 증가하였고, 예체능 특기자 전형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은 입장 실적 50%, 면접 30%, 교과 20%를 반영하며 면접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전형의 지원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기회 균형 전형은 만학도와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지원 자격을 확대하였고, 학생부 교과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은 법률 제1호 475호 군인사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지원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세종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종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세종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